오늘은요, 호박 오뎅 양파 볶음이에요. 호박하고 오뎅하고 양파하고 넣어서 머위 좀 넣고 밥새우 넣고 마늘 다진 거 넣고 이렇게 소스 넣어서 호박하고 오뎅 양파 넣어서 볶음이에요. 호박, 양파, 오뎅 볶음이에요. 이런 것들이 야채가 들어가가지고. 거기다 이제 늘 넣는 머위는 좀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아주 맛있는 오뎅하고 호박하고 자색 양파도 넣고 일반 하얀 양파도 넣었어요. 이렇게 하얀 양파도 들어있죠. 하얀 양파도 넣고 자색 양파는 하고 붉은 고추를 좀 넣고 밥새우 좀 넣고 머위 피클을 넣었어요. 머위 피클하고 당근 좀 넣어서 호박 오뎅 양파 볶음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간장하고 사탕수수 설탕 약간 넣고 마늘 넣고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었어요. 오늘 이제 호박 오뎅 양파 볶음은 아주 맛있는 그 요리가 될 거예요. 간단하면서도 값도 싸면서 저렴하면서 금방 또 다른 요리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요. 한 1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. 식초 좀 들어가고 간장하고 마늘 넣고 밥새우를 좀 넣어요. 밥새우를 좀 넣어가지고 볶을까요? 아주 오늘 호박 오뎅 양파 볶음을 할 겁니다. 소스를 만들었어요. 먼저 양파를 좀 넣으면은 향기가 좋겠죠.